No son zesfenu me de nolo sulupu prosoligon estitosen to telos o chronos ape. 원시의 음악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악보로 전해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음악 중 하나는 고대 그리스의 비문에서 발견됩니다. 남부 터키의 트랄레스에서 발견된 묘비에는 세이킬로스로 추정되는 글쓴이의 짧은 시구가 리듬과 음고와 함께 새겨져 있는데요. 이 비문을 보고 우리는 원시 음악의 형태가 가사의 운율에 의해 형성된 선율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유럽 음악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와 깊게 연결돼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가 기독교를 합법화한 이후 개종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교회당이라고 불리는 큰 건물에서 모임이 이루어졌는데요. 넓은 교회당 전체에 기도문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사제들은 말이 아닌 영창을 통해 성서를 읽었고 성경에 따라 시편과 찬미가를 노래했습니다. 이 시기의 기독교의 음악은 무반주로 행해진 단성 노래였는데요.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은 음악에는 사람에게 선 또는 악의 영향을 미치는 힘이 있다고 믿었고 시편을 노래함으로써 신앙심이 자극되는 것을 인정하는 한편 노래에 너무 깊이 빠져 얻는 쾌락에 대해서는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때문에 오락을 위한 음악을 거부했고 가사가 없는 음악은 기독교의 가르침을 전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기악 음악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죠. 시간이 흘러 11세기의 유럽은 경제성장과 함께 큰 번영의 시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죠. 화려하게 빛나는 스테인글라스 창문, 높게 치솟은 둥근 천정과 뾰족한 아치, 건축가들은 더 화려하게 교회를 꾸몄으며 미술가들은 아름다운 벽화와 조각들로 교회를 장식했습니다. 이러한 중세 예술의 영향이 음악에서도 나타나는데요. 단성으로 불리던 선율들을 보다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 협화적인 음정 아래로 나란한 선율을 중첩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선이었던 음악에 그어진 또 하나의 평행선, 이 작은 변화가 다성 음악의 시대를 알리는 첫 출발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방식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특정 음에서 불협화 음정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작자 미상의 이론서인 무지카 엔키리아디스에서는 중첩 성부가 불협화 음정 없이 다시 병진행할 수 있을 때까지 일정 음고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한 음에 머물도록 지시했는데요. 그 결과 주성부는 똑같은 평행선의 모습에서 벗어났고 주성부의 장식 개념으로 더해졌던 성부는 독립된 움직임을 갖는 제2의 선율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장식 성부는 점점 더 화려해져 급기야 주성부 위에 놓이기 시작했고 음의 숫자도 원래의 성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졌으며 하나 이상의 장식 성부가 놓여지기 시작해 3성부, 4성부 음악이 만들어졌죠. 15세기의 유럽은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데요. 아름다움과 질서에 높은 가치를 두었던 당시의 예술의 영향을 받아 음악에서는 겹겹이 늘어난 성부들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불협화 음정들을 철저히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불협화 음정의 통제는 생각처럼 쉽지 않았는데요. 다성 음악의 시작은 기존 선율의 다른 성부들을 더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때 수정이 불가능한 선율의 존재는 성부들끼리의 불협화음이나 잦은 도약 진행을 만드는 걸림돌이었는데요. 모든 성부를 부드럽고 우아하게 만들기 위해 르네상스의 음악가들은 모든 성부를 동시에 작곡하기 시작합니다. 주선율이 더 큰 중요도를 가질 수밖에 없던 이전의 음악들과는 다르게 모든 성부가 동등한 비중을 지니게 된 것이죠. 이러한 작곡 방식은 이후 수세기를 이끌 두 가지 형태의 음악을 탄생시키는데요. 바로 성부끼리 모방하며 음악을 만드는 모방 대위법과 가장 위에 위치한 주선율을 협화 음정으로 반주하는 음악인 호모포니 형식의 음악이었습니다.
무등하게 바라보았던 르네상스의 음악과는 대조적으로 17세기의 음악은 가장 위의 선율과 가장 아래의 베이스가 두드러지는 선율의 양극성이 나타납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변화가 음악가들의 사고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데요. 베이스가 두드러짐에 따라 성부들의 균형관계가 바뀌게 되었고 성부의 수직적인 관계를 음정이 아닌 화음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도 세 칸 위에 있는 미가 아닌 도미솔의 구성음인 도와 미로 관점이 바뀐 것이죠. 또 음악이 베이스에 의한 화음 진행에 의존함에 따라 점차 음악은 화성법에 기초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장단조 체계로 만들어진 조성음악이 등장합니다. 조성음악은 모차르트, 베토벤, 쇼팽 등 수많은 대가들과 함께 서양음악사의 황금시대를 이끌었고 오늘날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음악이 되어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죠. 그러나 조성음악의 시대 또한 영원하진 않았습니다. 예술가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소리를 찾아 헤맸고 결국 조성체계를 부수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수많은 불협화음들이 등장했고 협화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진 불협화음의 해방은 작곡가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능성이 열렸다는 뜻은 곧 아무런 선택도 할 수 없다는 걸 의미했고 이정표를 잃은 작곡가들은 새로운 음악을 만들 새로운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12개의 반음을 동등하게 취급한 12음 기법이었죠. 12음 음악을 시작으로 세상에는 다양한 무조음악이 등장했고 그 시도들은 아직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의 음악은 어떻게 변할까요? 역사는 과연 이 시대의 음악을 어떤 모습으로 기억할까요? 클래식타벅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